너무 예뻐 진짜. 야,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서구적으로 생기셨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둘의 만남. 어떻게 이렇게 만나셨지, 둘이?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인연이 되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아... 이 결혼식마저도 대한민국이 팔칵 뒤집힐 정도의 큰 뉴스였죠. 맞습니다. 아, 이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 사실은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그 시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최고의 커플이었는데 스몰 웨딩을 하셨다. 이게 원조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스몰 웨딩을 한 이유가 약간 뭐라고 할까 안타까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백건우 선생님이 당시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아, 네? 진짜요? 네. 유명한데? 아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죠. 아, 그래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막 콩쿨 다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제 그 이제 미국 맨하탄에서 이제 줄리아드 음대를 다닐 때 일주일 동안 굶은 적이 있대요. 돈이 없어. 그렇게. 그러면요. 그러면 결혼식은 한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지. 당시 이제 프랑스 주불 이제 화가였던 이응로 화백이라고 계시는데 이응로 화백의 집에서 거기서 결혼식도 올리고 이응로 화백도 주례까지 받아들여요. 조촐하게 한복을 입고 식을 올립니다. 그 자리는 지금 이응로 화백과 옆에 있는 이응로 화백의 그 부인 박인경 여사도 옆에 서 계시는데 자 이렇게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한 백건우와 윤정이 이들 어느 날 생소한 이름의 낯선 부호로부터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오. 모든 건 그 초대장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니까 77년 7초였습니다. 미하엘 파블로비크, 저와 제 가족을 초대한 사람 이름입니다. 스위스 최대 부호라고 하더라고요. 연락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자기 집에서 연주를 내고 싶다고 했어요. 제 연주를 듣고 싶다고 했고요. 진짜 미스터리한데? 미스터리하죠. 이 초대장이 백건우 윤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초대장입니다. 아, 뭔데 그래요? 신혼, 77년 7월 초에 스위스 최고 부호라는 사람에게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이름은 네. 미하일 파블로리크.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그의 가족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당신의 열렬한 팬이다. 근데 두 부분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더 초대를 합니다. 어? 이 모임을 주선한 박인경. 누구냐면 아까 이응로 화백의 부인입니다. 네. 1977년 7월 29일 이 백건우 부부는 생후 5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여행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이상하게도 스위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굉장히 수상한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취리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파블로비크 여기서라는 사람이 나와있더라고요. 저희는 불어로 인사를 나누자마자 갑자기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로 가긴 더 말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부호의 양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한 뒤 아내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내가 북한 비행기를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조선 민항이라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런 지방 도시에도 북한 민항기가 다니나?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저희를 주시하고 있던 한 여자였어요. 차림새가 좀 이상했어요. 흰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백건우 선생님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쵸. 자그레브가 어디냐면 지금은 크로아티아의 수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에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유고슬라비아가 어떤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백건우 씨가 깜짝 놀라요. 그 여비서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유고슬라비아 비자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여비서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비자 문제, 출입국 문제 다 우리 쪽에서 해결을 했다. 라고 백건우 가족의 짐을 유고슬라비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옮겨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가라. 곧바로. 그래. 이 항공이 트랜스퍼잖아요, 일종의. 예. 근데 이게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벌어진 하다가 취리에서 정체를 보니까 자그레브로 가는 항공으로 바로 환승을 한 거예요. 그 부자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어요. 여기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백건우, 윤정이, 딸, 그리고 박인경 씨. 그런데 자그레브 공항에 내려서 주변을 윤정이 선생님이 돌려봤는데 수상한 항공기 한 대가 공항에 서 있는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우리말로 써있대요. 읽어보니까 조선민항. 어머! 조선민항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비행기 한 대가 시뻘겋게 서 있는 거야. 더 이상한 일은 공항에 이렇게 백건우 윤정이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저 끝에서 딱 희진 씨 있는 저쪽 중에서 선글라스를 쓴 동양 여자가 곁눈질로 본인들을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낀 거예요. 전형적인 북한 여성의 옷차림이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안 어울린다. 조선민항 항공기와 북한 여성이 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뭔가 이상하죠. 윤정희 선생님이 그때부터 아 북한과 수교한 유고슬라비아 동유럽 국가에 온 사실이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지금 백건우 부부가 느꼈을 때 같이 갔던 박인경 씨 있지 않습니까? 이명화백의 그 부인이 갑자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 시야에서 벗어난 코너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더래요. 돌아오더니 자기에게, 백건우 씨에게 원가 흰색 봉투를 하나 딱 줬다고 해요. 돈? 돈? 돈이지. 여기에는 보시면 약도! 약도! 약도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어디 어디로 와라라는 약도. 그리고 주소입니다. 아 주소. 주소가 있고요. 또 이거는 돈이 있었고요. 무슨 돈? 그러니까 여기 차비. 그러니까 이 왜냐면 이 당시에 환전이라는 것도 제대로 안 될 테고 또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열쇠입니다. 아 열쇠? 결국. 백건우 부부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약도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택시를 타고 봉투 속의 주소로 찾아간 백건우 가족과 박인경. 그러나 이들이 도착한 곳의 풍경은 그들이 예상했던 일반적인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공간의 풍경과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연주회 장소라기엔 지나치게 보였어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자그레브 외곽에 있는 주택가였는데 거긴 조용하다 못해 음산한 지경이었습니다. 음악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백건우 선생님이 당시에 받았대요. 그래서 택시가 도착했잖아요. 백건우 선생님 내려서 보니까 건물이 이상해. 택시기사에게 잠깐만 출발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라고 하고 아내인 윤정이에게 정희야 너 내리지 마 애기 데리고 내리지 말고 차에 타 있어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박인경 씨와 함께 일단은 차에서 먼저 내립니다. 일단 박인경 씨랑 자기 둘이 건물에 접근을 해요. 문을 딱 손을 잡아 안 열려. 잠겨 있었던 거. 아까 열쇠. 열쇠. 아까 그 열쇠 한번 꺼내 봐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 여기는 콘서트가 열릴 곳이 아니에요, 이거요. 그렇지. 시내 한가운데 호텔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그 열쇠를 꺼집어낸 다음에 봉투에서 맞춰 봐요. 철컥 열려요. 열린 상태야. 그런데 다행히 이때부터 백건우 씨가 기지를 발휘하는데 밖으로 나왔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 없나 봤더니 옆집에 어떤 소녀가 배드민턴을 치면서 놀고 있었고 그 소녀에게 소녀야 여기 아미크 씨 이 부호라고 하는 아미크 씨 집 맞니? 이랬더니 소녀가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어요. 맞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3층에 보면 빨래가 걸려 있잖아요. 보니까 빨래가 걸려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소녀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소녀가 제가 같이 가서 봐드릴게요. 집에 들어와서 3층까지 이거 완전 고픈 거야. 올라가 봤습니다. 3층을 올라갔다고? 백건우 씨가? 백건우 씨보다 그 소녀가 앞장서서 3층에 올라가서 여기 할아버지 사는 거 맞다고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따라 들어가면 그래서
따라 올라간 거죠? 3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일단 다행히도 백건우 선생은 3층까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소녀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면서 3층까지 먼저 튀고 올라갑니다. 튀어 올라가는데 백건우 선생님은 어떡하지? 올라갈까? 그러니까 3층까지는 안 올라가 봤잖아요. 10층까지 올라갔죠. 3층까지 올라갔던 그 소녀. 소녀가 먼저 갔지? 올라갔어요? 네. 갑자기 아이씨! 갑자기 아이씨! 아, 진짜 놀랐잖아. 진짜 놀랐다. 딱 소리를 지르면서 3층에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뭔가 본 거야, 이 소녀가. 뭘 봤지? 그래서 뛰어내려오고 백건우 씨도 뭔가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다. 내려가야 돼. 그때 튀어. 앞에서 웬 동양 남자가 딱 나와. 동양 남자가. 그때 모든 게 다 이 종합적으로 추합되면서 짜맞춘 공작원이다. 느끼게 된 거죠. 잠깐 갑자기 뭐라고? 북한 공작원? 짜맞춰진 거지. 지금 빼 쭉 북한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심정을 가졌는데 아까부터 공항에서부터 안 좋았어. 자, 문제의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백건우는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이제껏 이어졌던 여러 가지 수상한 예감들,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로 모여서 확신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됩니다. 무조건 튀어야 돼. 백건우는 뒤로 돌아서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양 남자가 백건우를 쫓아서 빠르게 쫓아옵니다. 집을 빠져나가려는 백건우, 백건우를 붙잡으려는 북한 공작원. 북한 공작원이 웨이트라고 소리치면서 거기 기다리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백건우를 쫓아와요. 백건우 선생님이 전속력으로 택시 안으로 몸을 거의 날립니다. 고고! 고고! 택시 안에는 윤정희 선생님과 그의 딸이 기다리고 있었죠. 백건우 선생님이 택시 문을 닫았는데 그 동양인 남자, 북한 공작원이 택시 문을 잡으려는 그 순간 택시 기사가 극적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일단 도망가겠다. 오케이. 이들이 그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용사관으로 향할 때 네. 박인경 씨는 이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조용히 덮어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용사관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 덮어주자. 우리가 말만 안 하면 조용해진다. 네. 박인경 씨의 이제 수상한 행동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이제 416호를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때 그 안에 분명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그 백건우 그다음 이 윤정희 부부는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가 가볼까? 한 발짝 두 발짝 가서 그 30cm 거리에 있는 문선잡이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그때 이제 백건우 씨가 손을 이제 못 잡게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제 못 잡게 하거든요. 내가 물어볼 알았을 것 같아. 지금 이 판국에 내가 열어볼까? 아 너무 소름. 이 판국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아까 또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결혼식 때 부모님 대신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떻게 사실 가족과도 같은 그런 점을 넘어서면서까지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됐던 걸까요? 왜?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백건우 윤정희하고 자기들 사이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응로하고 박인경 하고는 상당히 막역한 사이거든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된 거죠. 근데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납치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어쩌면 박인경 씨는 이게 납치까지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나는 이게 좀 궁금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납치를 하려면은 차로 공항에서 차 타고 그냥 차 대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파리에서 해도 돼요. 아마도 이제. 잡아다 놓고 우리 공화국에서 최고의 예술가 대우를 해주고 특히 이제 윤정희 같은 경우에 뭐냐면 배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영화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북한 영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신상옥 하고 이런 분들을 갖다 납치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필요 때문에 한 것 네, 같은데 음악적으로. 굉장히 막 그런 제안을 했겠죠. 오시면 최고의 대우, 공화국 최고의 대우를 해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설득까지만 할 거다라고 믿었구나. 아마 이분한테 얘기하고 그들은 이제. 그게 안 된다면 플랜 B로 그냥 납치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몰랐을 수도 있을 거. 머리 좀 굴렸어요. 그리고 야 저 좀 해봐 했더니 연구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대노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노했겠죠. 지금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영화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납치 실패 보고를 받은 김정일 격분을 합니다. 근데 제 일을 어떻게 처리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두 번째 대상을 물색을 하는데 노동당 공작 담당 부부장 강혜룡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일단 다음 목표는 신상옥 최은희 부부야. 아, 최적이네. 와, 데려오라. 야, 그리고 정말 살 떨리는 말을 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아오지 탄광이야. 우와, 엄마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정일이 뭐 문화를 워낙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연속해서 꾸몄다. 이런 일들을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데 지금 이렇게 백건우 윤정희 부부 또 이후에 이제 신상욱 최현희 부부를 납치하여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를 부흥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책장에 이 사람들을 넣어두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권력을 가진 어느 소시오패스의 수집광적인 어떤 욕망이에요. 이거를 문화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달라요. 뭐든 나는 다 가질 수 있다. 그럼요. 수집한 거예요, 사람을.